약간 짧게 하고 내일 이어서 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개방지역, 백두산과 비무장지대. 여기 보면 이렇게 수업을 한번 했었잖아. 이게 언제 한 거야? 겨울방학 때 한 거지, 우리? 겨울방학 때 한 거야? 대단하지, 그지? 겨울방학 때 여기까지 다 하고, 그지? 대단해요. 대단해. 다음번에 또 볼까? 이게 손때가 있나? 이거 다 했잖아. 줄까지 그어서 했네. 다 했잖아요. 수업 다 했으니까 이런 거에도 있지, 그지? 자, 북한의 개방지역 볼게요. 북한. 무섭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개방 볼게요.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생산, 재산하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재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같이, 같이, 공짜로. 세금도 없는 거야. 세금이라는 말이. 그지? 다 공짜. 공짜 좋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복지가 100% 되잖아? 사회주의야, 그게. 알았지? 복지가 100%.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구소련하고 동부유럽이, 유럽의, 그지? 구소련하고 동부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어요. 경제를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정책을 추진합니다. 그죠? 북한의 개방화를 자극하게 되죠. 북한이 소련하고 중국 믿었었던 건데, 지들은 개방하잖아요. 폐쇄적인 경제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수입이 감소해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매우 악화가 됐겠죠. 그죠? 식량 부족 문제, 불리한 자연 환경, 거듭되는 자연재해, 그죠? 식량난이 심화가 됩니다. 식량 수급 변화 볼게요. 부족량이 오렌지색이야? 그죠? 부족해요, 이만큼. 부족하다라는 건 이거 어떻게 얘기했다는 부족한 거. 굶어 죽는 거야, 누군가가 저만큼은. 북한은 겨울이 길고 추워요. 강수량이 적어요. 산지가 많아서 농사짓기 불리해요. 또 협동농장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때? 생산의욕이 저하되죠. 내가 죽도록 일하면 뭐해?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홍수랑 가뭄이 반복되어서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북한의 개방 추진 볼게요. 폐쇄적인 경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한적 개방화를 추진합니다. 국경 부근의 경제특구, 관광특구를 만듭니다. 아까 역사 마지막 단원에서도 나왔던 거죠. 자, 경제난, 무기, 군사물자 등을 생산하는 군수산업 중심의 공업정책으로 경공업 발달이 뒤처졌어요. 생활필수품의 생산이 부족해져요. 그게 경제난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경제특구, 외국자본 유치, 외국기술 도입, 수출 장려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개방된 지역이 경제특구예요. 경제특구. 북한의 주요 개방지역 볼게요. 나진 선봉, 91년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 조성, 북한 최초의 개방지역이에요. 이쪽이. 중국, 러시아 등을 연결해요. 석탄, 철광석, 지하자원, 석탄하고 철광석이 풍부화되네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죠?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 나진 선복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 지역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랑 관광과 수출 가공의 국제적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사업이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이에요. 나진 선복 볼게요. 나진 선복이 좋을 수 있어? 외치도 아까 이거 하나 찾았는데, 아, 나진이 여기 있고, 선봉이, 웅기가 선봉이라고 하네. 그지? 맞아? 아, 여기 있구나. 나진 선봉, 여기 바로 밑에. 그 위에 아오지가 있네요. 아오지.
금광이 이러잖아요. 낮은이 밑에 있는 거야? 낮은이 밑에 있고 선봉이 바로 위에 있는 거야? 알았지? 낮은 선봉. 석탄 철광석이 풍부하다. 북한 최초의 개방 지역이다. 신우이주 특별행정구.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관문이에요. 중국과의 교역과 자본 유치에 유리해요. 중국하고 교역하기에 유리하다. 자본 유치에 유리하다. 신우이주. 신우이주예요. 단둥이 바로 거기 강 건너에 있네요. 그죠? 맞아요? 단둥. 황금평 위화도 볼게요. 압록강 하구의 섬이에요. 위화도 우리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어요. 중국과 공동으로 경제특구로 조성을 추진했어요. 황금평 위화도. 위화도는 여기 신우이주 어디 있는데 위화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지? 황금평이 밑에 있는 거고, 위화도가 거기 있고, 신우이주가 가운데 있고, 황금평이. 신우이주 옆에가 뭐라고? 황금평. 밑에가 황금평, 위에가 위화도가 있다라는 거야? 거의 다 끝나가죠? 이거 하나만 보고. 구글 지도를 한번 봅시다. 단둥심이 딱. 대충 강이 막 흘러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뭐 정확한 선 모양이 자세가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가 위화도로 가고 신우이주는 바로 거기고, 그지? 황금평이 이게 국경이야, 이 하얀 게? 그럼 이건 중국 땅이네, 맞아? 이게 황금평인가?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나? 아닌데. 이거 누구네 거야?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북한 거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죠? 모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황금평일 확률이 되게 높네요. 그죠? 위화도, 신우이주, 황금평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가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좋네. 그죠?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